이 고기는 아 아프다 아프다고 하지마 하지마 이거만 먹어 아 아파 안녕하세요 푸른사화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또 이상한 물고기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물고기 있죠 얘네가 이제 남미 수리남에 서식하는 내눈박이라는 물고기예요 이름부터가 굉장히 신박한데 이 물고기가 이름이 내눈박이인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름이 내눈박이니까 무슨 눈알이 4개 있을 것 같은 이름인데 실제로 눈알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얘가 헤엄치는 모습이랑 평소 이제 유영하는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이 물고기가 재밌는 게 야생에서는 천적이 물 밖에도 있고 물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천적이 오는 이제 모습을 잘 확보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가 물 밖도 보고 물 안도 볼 수 있게 진화를 했어요 뭐냐면은 눈알은 분명히 두 개밖에 없는데 지금 저기 다른 고기 보면은 그 눈에 저 검은자 있죠 보통 이제 동공 또는 뭐 홍채 이렇게 부르는 부분인데 저런 물고기들 일반적인 물고기들은 이렇게 동그란데 얘는 무슨 문어처럼 이렇게 약간 염소나 문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된 동공이 딱 그 절반은 물 밖에 절반은 물 안을 봐서 이제 시야각을 이제 물속과 물 밖을 둘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이렇게 물 밖을 보면서 물 안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웃긴 게 이게 동공이 이제 동공이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 그 눈의 수정체가 이제 하나밖에 없어서 안쪽 밖쪽을 동시에 보지 못하거든요 이제 근데 바로 이제 전환이 가능한 거지 동시에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좀 평소에 주시를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고 양쪽을 다 한 번에는 못 보니까 바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를 하고 그리고 이 고기가 웃긴 게 사람은 눈꺼풀이 있잖아요 물고기는 눈꺼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눈이 건조하면 눈을 깜빡이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가 물 밖에 이렇게 눈알을 내밀고 있으면 눈이 건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눈꺼풀이 없다 보니까 눈을 깜빡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얘네가 이러다가 조금 건조해진다 싶으면은 고개를 잠깐 물속에 담가가지고 그 눈을 적시거든요 지금 거품 근처에 있으니까 잘 안 그러는데 이렇게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까딱 해가지고 눈을 그 건조하니까 물속에 잠궈요 지금 보셨죠 꼬리로 때렸는데 저거 인성질이니까 무시하시고 우선 눈이 건조하면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눈알을 적셔요 그리고 이 고기가 생각보다 겁이 없거든요 되게 부침성이 좋아요 생긴 거는 망둥어처럼 생겼는데 이게 생각보다 부침성이 좋아서 얘네가 밥 먹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이제부터 먹이 먹는 걸 보여드릴 건데 먹이는 이렇게 열대어들 국민 이제 국민 간식인 이렇게 냉장을 줄 거고요 이거를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보면서 제 손이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와서 먹거든요 겁대가리가 없어요 이 고기는 아 아프다 아프다고 하지마 하지마 이거만 먹어 아 아파 왜 갑자기 물고 날려 이 고기가 겁도 없고 기본적으로 물 밖에 좀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 망둥어처럼 생겼잖아요 실제로 습성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올려놔도 내 손을 물지 말고 이거 올려놔도 아, 이거 왜 이렇게 아파 잠깐 진정해줘 식탁을 물고 날려 이렇게 들고 있으면 와서 물고 그리고 이게 빠는 게 생각보다 아프거든요 이 고기가 안 그렇게 생겼는데 지금 옆에 돌아다니는 조그만 물고기도 있죠 쟤네가 얘네 친구가 아니라 먹으라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사냥을 하거든요 그럼 저거를 입안에 넣고 오물오물 하면은 저 물고기가 반으로 잘려서 나와요 생각보다 무는 힘이 좀 아프고 아 집중이 안 되네 아무튼 그래요 밥 먹는 것도 재밌고 겁대가리도 없고 오 지금 이렇게 들고 훔쳐갔죠? 어디 갔어? 그리고 얘네가 번식이 재밌는 게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구피나 플래티 같은 이제 난태생 송사리과 애들 키워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구피 같은 애들 데려다 놓으면 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알로 안 낳고 새끼로 낳잖아요 이 수족 컨셉이 뭐냐면은 그 난태생이 그 알을 뱃속에서 부화시켜서 새끼로 낳는 물고기를 말하는데 그 난태생 이제 물고기들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 이제 그 내눈박이도 보면 얘가 수컷이에요 수컷은 이렇게 고노포즘이라고 해서 저 있어 있어 저 뒷지느러미라고 하죠 저 뒷지느러미가 그 나무 막대기처럼 되어 있어요 뾰족해 가지고 저거를 번식기가 되면은 암놈한테 삽입을 해서 정자를 주입하고 이제 암컷이 알이 아닌 새끼로 낳거든요 한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 되는 새끼로 낳아요 새끼도 얘랑 똑같이 생겼고
재밌는 게 태어난 새끼는 그 눈이 정상이요. 원래 내 눈바위가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동공이 돼 있다 했잖아요. 근데 새끼는 동그래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이제 동공이 나눠지는 거고, 덤으로 저 옆에 뒤에 있는 물고기들도 송사리처럼 생겼는데 쟤네도 난태생이요. 쟤네는 벨로네소스라고 해서 이제 이름부터 뭔가 육식 느낌이 나잖아요. 보통 동미나 중미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육식어인데 얘네도 여기서 좀 더 자라면은 새끼를 낳아요. 참고로 얘네 먹이도 옆에 있는 이제 이 제브라다니오라는 작은 물고기요. 의외로 육식성이 강하고, 먹이를 하나 더 줘볼게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망둥이처럼 생겼죠? 오, 겁대가리가 없어요. 야생에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와서 먹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고기고. 오, 이 비주얼 봐요. 장난 아니죠? 세상에, 이게 뭐야. 참고로 이게 지금 어린 거예요. 지금 한 11cm 정도 되는데 얘네가 다 크면 30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모양새가 장난 아니겠죠. 참고로 이 내눈박이가 학계에서 분을 이제 학계에서 부르는 학명은 이제 아나블랩스라고 하는데, 즉 이제 이름의 뜻 자체가 그리스어로 이제 좀 위를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름 잘 줬죠. 실제로 이렇게 평소에 위만 쳐다보고 있고. 먹이 없어. 근데 고기가 생각보다 커요. 진짜 세상엔 별 이상한 고기가 다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영상 이제 이 아나블랩스, 그러니까 내눈박이 그냥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찍은 영상이고요. 지금 제가 이 수조에 컨셉이 있어가지고 이제부터 이 수조를 꾸밀 거거든요. 여기에 맹그로브도 넣고, 참고로 설명에 이제 빼먹었는데 이 고기가 미물고기가 아니라 바다와 이제 강이 만나는 기수족에 서식하는 애예요. 그래서 살짝 염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조에는 조금 염분이 들어가야 되는 고기를 넣어놓고 컨셉을 잡으려고요. 그러면서 겸사겸사 얘네 번식도 해보고. 이 고기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한번 번식을 꼭 해보려고 했거든요. 아쿠아리움에 나가는 고기인데 요만한 게 마리당 10몇만 원이요. 아무튼 그런데 얘네 번식도 하면서 이제 수조 컨셉도 잡고 세팅도 하고 다른 이상한 기수도 넣고 이제 덤으로 영상 추가로 찍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간단한 소개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어쩌면 오늘 영상 요 내눈박이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조만간 다른 영상 후딱 편집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